1월 27일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벌 기자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그래미 어워드 2014에서 다프트 펑크가 이관왕을 수상했죠. 네, 어제였죠. 네. 그래미 어워드 2014가 방송이 됐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다프트 펑크가 팝 듀오 그룹 부문상 그리고 레코드상 이렇게 두 가지 부문에서 모두 이관왕을 휩쓸었습니다. 네. 이번에 상을 받은 노래는 어떤 노래였던가요? 네, 먼저 다프트 펑크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1997년에 정규 앨범 홈워크로 데뷔를 한 그룹입니다. 네. 레코드상을 받은 이번에 다프트 펑크의 노래는 Get Lucky라는 네. 아주 좋은 노래인데요. 네. 이날 특히 트레이드마크인 헬멧, 우리나라에도 이 헬멧을 쓴 그룹이 있죠. 이 다프트 펑크도 헬멧을 쓰고 다니나 봅니다. 이렇게 헬멧을 쓰고서 등장을 해서 한 눈길을 한눈에 받기도 했지만, 네. 대신 상을 받았던 퍼렐 윌리엄스도 정말 감사하다. 이 헬멧을 쓴이 로봇들 대신 상을 받게 돼서 소감을 네. 전하려 한다. 이렇게 위트 있는 멘트를 날렸기 때문에 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테일러 스위프트 역시 가창력으로 화제였죠? 네, 테일러 스위프트도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인기 가수인데요. 올해 앨범 등 4개 부문의 후보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특별 무대에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All Too Well이라는 노래를 열렬한 가창력과 함께 불러서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단한 은빛 드레스를 입고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네. 이 테일러 스위프트 2008년 데뷔를 해서 벌써 7번이나 그래미 어워드에서 수상을 했다고 하니까 역시 프로라고 할수 있겠네요. 혹시 아시면 노래 한곡 부탁드릴게요. 저는 테일러 스위프트는 잘 네, 그래도 한번 해주시죠. 모르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 최우수 팝 보컬 앨범상으로는요, 이제 조만간 국내 내한 공연을 가질 예정인 브루노 말스였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2014 그래미 어워드 수상자들이 기대가 됩니다.